와, 조리퐁 아이스크림. 와, 피칸파이. 오, 인절미 토스트. 와, 무슨 설빙해버리는데? 메밀국수. 와, 그치, 그치. 여름에. 아이스크림 츄러스. 와, 그리고 떡꼬치. 아, 그렇죠. 호떡. 와, 와플 아이스크림. 와, 꽈배기에다가 레모네이드. 아니, 이런 게 넘사네. 뇌절을 해도 사랑을 해주는 거의 미묘한 채널 유일한 컨텐츠 훈수입니다. 시청자 훈수 컨텐츠인데요. 많은 분들이 좀 신청을 해준 급식입니다. 사실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 또 중국의 친구들 급식이라고 하죠. 외람된 말씀이나 급식충 이렇게도 살짝의 워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대학생들은 학식이 있죠. 그리고 N수생들은 급식이 좀 연장이 돼요. 그러니까 N수생들은 학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단계가 끊겨버리면서 다시 급식을 재종반해서 먹게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어떤 지친 마음을 힐링할 것인지 그냥 갑자기 그 식판을 좀 던져버리고 싶은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급식 그런 것들을 제가 좀 한번 훈수를 좀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충남의 흔왕 사립고등학교 전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처음부터 랍스타를 때린다고? 나 짜장밥은 진짜 많이 나오긴 해. 짜장밥은 별론데 나머지가 그리고 이거 팩에다가 젤리인가요? 감귤 젤리? 이거 제가 알기로 그 아이비 교육과정 들어간 그런 학교인 것 같은데 피자도 토핑이 저 정도 들어갔다 합격이야. 급식 팡독기 백종원님까지 지금의 컨텐츠 중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 급식. 아싸리 여러분들 급식이 개차반일 바에야 이게 나. 분식이 나. 저는 이게 라볶인지 지금 짬뽕인지 요 음식이 좀 기괴하네요. 급식 중에 요런 것들이 좀 있어. 막 섞으셔. 그리고 오뎅이 국물이 이 정도면 국물을 안 받는 게 나으셔. 차라리 물을 씹어 드셔. 이 정도면. 그리고 오징어가 좀 싱싱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메스꺼워. 조금 부대끼인데? 요거 두개 들어가면? 요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요건 좀 비싼 거 쓰네. 요거 생선가스죠? 우리가 메뉴 제대로 안 보고 돈가스인 줄 알고 씹는데 생선가스인 경우가 진짜 개빡쳐. 고기 완자전에 초장을 뿌렸나요? 뭡니까? 뭐라고? 배스킨라빈스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우유? 비싼 학교다. 사과 주스가 아니라 이걸 준다고? 이건 비싼 학교야. 이건 쉽지 않아. 응. 교장쌤 뒷주. 군대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군대인데 지금 잘못 갖고 온것 같아. 거의 그 세븐일레븐에서 3분 닭곰탕 못 하거든요, 이게. 그쪽이 더 맛있어. 그러니까 매점이 더 맛있으셔. 그리고 이 친구 줄 마지막에 섰네. 깍두기가 3개도 못 받았어. 이 친구는 멸치에 올인했거든. 멸치에 인생을 걸었는데 멸치가 한 젓가락이야. 여고 모고날 급식. 모의고사 날 급식 진짜 중요해, 점심 애들이. 치킨이 이 정도면 성장을 못했어. 이 정도면 갈리오가 궁도 못 찍었어, 여러분. 인정? 그리고 이 친구 시험을 못 봤어. 왜냐면은 뿌셔뿌셔를 손에 들고 급식판을 들고 와야 되는데 김치하고 깻잎을 엿다 쳐박았거든? 영양사 아주머니나 아니면 내 친구가 줬는데 인상 찌푸리고 있으니까 그냥 엿다 가운데다 박아버렸어, 이거. 시험 못 봤다 했다. 연고TV 급식대 준결승한 급식이라고요? 와. 이게 준결승이라고? 뭐 핫도그도 줘? 오, 치킨도 제대로 튀겨주네. 이 정도면 미스터 셰프 나가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 최강록이야. 이 정도면 승우아빠 채널 나와도 좋아요. 우리가 급식이 안 좋아도 콘 아이스크림 주잖아? 그때만큼 즐거울 수 없어. 인정? 급식이 개차반이어도 마지막에 박스 딱 깠는데 그냥 배구유일 줄 알았는데 와, 깠는데 초코 아이스크림 있다? 야, 교장 선생님한테 절해, 그날. 그날 교장 선생님이 정진수 의장이야. 비싸다. 아, 키위는 인정해. 다른 급식 보지 말자, 우리. 단가가 높다니까? 야, 힘내 소셋이 있었어? 그리고 이 정도 철판 볶음밥이면 괜찮겠는데? 야, 삼계탕. 야, 전복? 전복 사이즈가 새끼손가락만 해도 인정이야. 야, 그리고 블루베리 크림치즈하고 수능 대박? 이거는 시험 못 보면 안 된다. 살레시오 급식. 이거 좀 당황스러운데. 이거는 뭐냐면, 4차 혁명시대 맞춤 급식이야.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조화거든요? 동양의 대표 음식인 밥하고 서양의 대표 음식인 빵을 섞었죠. 다분히 전략적인 필요가 있어. 왜냐면 아이들한테 지금 융합시대라는 걸좀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 학교가. 나도 포장하기 좀 힘들다. 급식실이 조용한. 아니, 이거를 1인당 이렇게 때린다고? 이 정도면 급식값만 300만 원이야, 한 달에. 장어덮밥? 아니, 이게 돼? I'm majoring in pre-law myself. Oh, no. Bad idea, trust me. Being a lawyer is the worst. 왜, 내신이 좀 Stand 빡세? back and let me tell you my tale of woe. 아, 왜. 아, 이거 좋네, 이거 좋네. Boring exam. 사법고시. 이거 원래 그 법조인 가는 거 아니야? 너가 성적 낮다고 학교를 까버리면 어떡해. 급식을 이렇게 주는데. 야, 가온고등학교. 오케이. 야, 이거는 뭐냐? 이거는 조금 선 넘은 것 같은데? 복근운동하다 남은 우동사리하고 조금 배합한 감성 있고. 맞지? 복근운동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좀 남으셨는데?
이거지 얘들아. 아, 기숙사학교 감성이긴 해. 못 참아. 저녁에 약간 볶음우동이나 이런 거 나온다. 바로 런처. 애들하고 그 옹기종기 매점 앞에서 먹는 그 라면. 먹고 식중독 검사 공립조식. 아 근데 아침으로 괜찮지 않아? 아닌가? 나도 근데 외대부고에서도 아침... 야 이거 좀 너무 없긴 하다. 석식 시험 친날 급식. 그렇지 부대찌개 라면. 쟤 딱 식성 아시겠죠? 이런 거 전도 나쁘지 않다. 바로 김밥까지 간다고? 실패하기 어렵긴 해. 김밥은 맛없기가 어려워. 아 이거 이게 뭐라 하지? 이거 불고기? 불고기 아니면 제육 무조건 나오는 고기 할 거 없을 때? 근데 이게 무슨 맛이? 간이 전라 애매야 인정? 김밥 청구 뚝불고기 감성이 나와야 되는데 와 이거거든. 빵 있고 그 다음에 사과 두 쪽인데 이거 영양가 충분해. 아침 막 조식이나 이런 걸로는 나 너무 좋은데? 조식으로 이런 거 나오면 맨날 먹을 것 같은데. 급식 1티어 팀이고 나왔다. 와 급식에 이거 뭐야? 농도 체크해? 어? 급식에서 짬짜면서 야 식판도 달라. 식판 자체가 뷔페 식판이네. 이거 외대부고 넘었다. 한국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연세대 합격시 넘어. 나 이거 먹어봤어. 내 브이로그가 있는데 브이로그 그 장면 보시죠. 아 이거 먹다가 데일 뻔했잖아. 별로예요. 야 이거 보시죠 했는데 이걸 걸어놓네. 나왔다 핫도그. 못 참아요. 핫도그는 무조건 1.5인분 이상이야. 와 뭐 친구랑 싸웠어? 국을 받다가 좀 무리하게 받았네. 야 나 한 숟갈 더 줘. 아 이거 안 돼. 선생님 이거 한 번만 퍼래. 여자 선생님이 아, 한 숟갈 더 줘 했는데 이 지경 난 거야. 인정? 아 욕심 안 해 씨. 아 야 좀 더 줘. 야 야 아 이런 애야. 얘는 축구 엄청 잘할 것 같아. 퍼먹는 것만 봐도 축구를 안 잘할 수가 없어. 이거 봐. 밥을 다 먹었는데 이게 이 정도 남는다? 이게 원래는 밥까지 다 쌓여 있었어. 얘는 한 세 번 먹었다 급식. 이거 봐. 이거 봐. 넘쳐 흐른다니까. 마이스터고 급식. 아우렐리온 소리 이거 뭐냐 여러분들? 어 이거는 괜찮죠 이 정도면. 어 추러스 초코예요. 아 이건 1인분 하죠. 아 1.5인분 조금 수박화채 너무 무지성으로 받긴 했다. 이거 여기 사이다인가? 어 배탈 나겠다 이 정도면. 전반적으로 투머치하긴 하다. 빵이 탔냐 했더니 먹물 수제 햄버거 나온다고? 실험적이다. 타코야키. 와 타코야키가 나온다고? 비빔밥이 진짜 맛있어요 저희 학교는. 맛있어 보이는데 참치 오지게 넣고. 와 조리퐁 아이스크림. 와 퀄리티 다르긴 하다. 피칸파이. 오 나오는 게 예술이다. 와 이거 뭐야. 인절미 토스트. 와 무슨 설빙 해버리는데? 메밀국수. 와 그치 그치 여름에 아이스크림 추러스. 와 다니고 싶게 만드네요. 그렇죠 삼계탕 이게 국룰이죠. 그리고 떡꼬치.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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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간식으로 많이 나오죠 떡꼬치 세 개 붙어있는 거. 호떡. 와 와플 아이스크림. 와 우유도 이거 비싼 거. 와 꽈배기에다가 레모네이드. 아니 이런 게 넘사네. 디저트 이런 게 넘사다 애들이. 기분 자체가 좋네. 내 기준엔 아닌데 맛있다고 소문나. 야야야 끌레 야. 아 야 이거는 큰데? 끌레도로 이거를 그냥 박는다고? 1인당? 아니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나 얘들아? 한라봉 마카롱 박아버리고 바지락 칼국수에 통닭? 이게 어떻게 호불호가 갈려? 버터구이 랍스타? 아니 외대부고도 이런 적 많이 없는데? 야 이건 괜찮다. 내가 카투사에서 많이 먹었는데 이 빵. 빵 진짜 맛있어. 스테이크 집 가면 사이드로 주는 거 있잖아. 아웃백 빵. 열무국수하고 뭐야 보쌈이야? 거기다 바나나까지? 못 참지. 만두 1인분 하고 꼬꼬라면까지? 못 참지. 와 요즘 급식 싫어요 근데? 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여름에 체육 시간 끝나고 안 먹을 수가 없거든 열무국수? 엑셀런트 초콜릿 이런 거 안 나오나요? 바닐라로 오래 버티네. 버블티라. 야 이게 된다. 공차가 돼? 공차가 되는 건 크지 얘들아. 이게 돼? 학교에서? 와 지금까지 본 전복 중에 제일 크다. 영양사 사장님이 이마트하고 연계가 돼 있으셔? 야 그리고 이 정도면 딸기 밭에서 일을 해라. 딸기 이 정도로 훔쳐온다? 너는 학교에서 애들이 무서워해. 뭐야 이거? 왜 캥거루야? 이건 좀 허수다. 이거 시간 투자할 수 있는 영어 단어 다섯 개를 더 외워야 친구야. 에이 이건 좀 수학을 중앙 이런 거로 바꾸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아이 뭐해? 흔한 인천 고등학교 급식. 와 짬뽕에 무슨 꽃게하고 홍합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와 뭐 산삼을 박아야 이게 맞아? 영양센터야. 와 굴비하고 붕어빵하고 이 조화가 된다고? 와 팥빙수 똑똑아. 애들 그냥 감성 잡아먹네. 식판이 이건 뭐야? 아니 밥 먹는데 비대면 데이트를 안 해 얘네? 아니 밥 먹는데 최준식 운영해. 오케이 일단 까꿍. 알겠습니다. 일반계 요구 다 먹고 보냈구나. 회오리 감자나 이런 거 나와. 잘 먹는다. 살찌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살은 대학 가서 빼자 괜찮아. 어이구야 어이구야 야무지다.
어이구 야무지다. 어이구 야 이제 마스크 껴야지 마스크 껴야지. 어이구 야 꼬리곰탕 빼먹고 보소. 어이구 야무지다. 보통 먹기 전에 찍는데 먹은 후에 찍네. 역발상식군요. 산악인 양성의 요람. 모 사립고의 헬스 친화적 급식. 아무도 운동을 안 하는데? 너만 하는데? 더운 날 아니야 이거. 와, 야, 이거 급식은 근데 이거 아닥인데? 닭다리를 4개나 주고 이거 이렇게 맛있는 도넛을 준다고? 어? 에이, 급식이 넘사네. 애니고등학교? 딱 밀크티 그냥 사서 줘버리네, 여기는. 내가 아는 그 고급진 생 초콜릿. 초콜릿 우유만큼 반가운 게또 없거든. 와! 무슨 빵이, 파리바게트냐, 이거. 닭꼬치도 거의 양꼬치 수준으로 나오는데? 수능 응원. 수능은 사실 뭘 먹어도 힘이 안 나거든요? 솔직히 페로로세 55개 먹어도 힘안 나. 이거 팩트야, 얘들아. 아이스크림 하나 받고 토꼈네. 아이스크림 하나 받고 바로 매점 가가지고 이게 돼? 나때 다녔을 때는 급식실에서 못 먹어 그냥. 판단 빨랐다. 로제찜, 그러니까 로제 시도하지 마. 로제 떡볶이 이런 거 왜냐면 대량으로 하잖아. 대량으로 이거 유명해졌다고 이런 걸 급식에 시도하잖아. 대량으로 삶고 이러기 때문에 그 맛이 안 나와. 야, 농구를 좀 끝나고 하면 안 돼? 왜? 지금 먹을 게 오징어 볶음밖에 안 남았어. 선생님, 재료. 재료 더 있어야 돼. 김치가 나오네. 밥 시간을 넘기니까 제육하고 미역국이 다 털렸구나. 와, 이런 경험들이 있죠. 자, 경북대 학식. 알밥. 학식에 알밥이 진짜 많아. 바쁠 때배 채우기가 진짜 좋아. 경북대 퀄리티 좋은데? 근데 이제 고려대학교는 3,500원에 이 정도 쳐요. 옛날 논란의 초밥. 야, 이날 새우가 헤엄을 못 치셨어? 녹조 현상이 좀 있었나요? 새우들이 좀 많이 못 컸네, 못 자랐네. 한번 나오고 사라진 5,000원짜리 초밥. 학교 학생들의 비판이 좀 많이 거셌겠어. 지나가는 개도 비웃으며 안 먹을 허수의 급식. 오케이, 요거 한번 제대로 봐드릴게요. 우리 학교 요거도 맞지? 학교 급식 특히 고봉밥이야. 이 밥하고 먹을 만한 반찬을 안 줘. 와, 안 돼, 콩밥, 아으아! 이거 민심 떨어지거든. 와, 콩이 더 많아, 아우! 이거 나오면 진짜 바로 매점런이에요. 반찬 아무리 맛있어도. 그리고 이런 애매한 거보다 스팸이 낫거든요? 미숫가루가 국그릇이야? 야, 이 미숫가루래. 상상고 뷔페. 나왔다, 나왔다. 잠깐만, 잠깐만. 세계 음식 문화 체험의 날? 저도 이런 게 있어요, 외대부고에서. 강당 같은데 아예 음식을 쫙 깔아놔. 그냥 체육관에서 이렇게 무지성을 먹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급식실이랑 연결해가지고 체육관하고 거기서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애들끼리 먹는 거야. 아, 옛날 생각 진짜 많이 난다,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가 추억이었죠. 재수할 줄 알았겠습니까? 베라 나온다고 기대했는데, 베드로아즈가 나왔네. 야, 이거 못 참는데? 야, 베라가 아니라 베드로아즈였으니까. 이건 실망감이 크죠, 학생들 입장에서. 런쳐야지. 무상급식. 그래. 동네 상가 같은데 가면은 2, 3천원 주면 나오는 그 떡볶이. 이렇게 하세요, 그냥 파놓고. 이게 맞다니까, 떡볶이가? 추잉 도넛? 이거는 그 올리브영 감성 아니야? 야, 요거 조금 괜찮다. 요 버틀로 준다고? 무상급식 이 정도면은 정책이 정말. 서울대 나왔다! 아름드리 예술계 식당. 자기 인싸인 거 자랑하는 거 봐. 농생대 식당. 봐봐! 이런저런 단과대 가서 기웃거린 거 보세요. 공대도 가보네. 이것 봐. 학기 초기야, 이거 봐. 벌써 귀요미랑? 왜 이래? 뭐가 귀여운데? 선 넘네. 학생회관 식당까지 클리어. 이거 내가 와서 절대 남자 말투 아니거든? 경영대 식당도 클리어. 야, 마비노기 하세요? 던전 앤 파이터네. 하나씩 클리어하고 먹네. 자양식당까지 올 클리어. 생각보다 급식이 덜 군대스럽고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좀 의심이 들어요. 이런 급식을 먹고 너무 맛있어 졸린다. 5, 6교시 때 푹 자셨어. 그러니까 미적분은 이해가 안 되셨어.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지금의 어떤 퀄리티 높은 급식들이 또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훈수 마치고, 아직 훈수 컨텐츠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훈수 컨텐츠 50만까지 쭉쭉 추천 많이 해주시면 참작해서 한번 각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